치아는 칩 오웬에게 우리 아들인 테드가 연루됐는데 바로 그 심각한 사고에 연루됐죠. 레인보우 쇼핑센터에서 2월 11일 밤에. 다행스럽게도 그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사소했죠.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복할 거죠. 나는 정말로 인상 깊었는데 뭐 인상 깊었어? 소방서의 응급의학 구조팀에 의해서 네 인상 깊었죠. 뭐에 대해서? 그대의 도움, 테드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. 네, 테드 사역동사고요. 목조담에 PP로 나왔지. EMT, 당시 EMT 팀이 만들었는데 그 현장이 정리되어지게 만들었죠. 수분 안에. 그리고 착수했는데 뭐에 착수했어? 중요한 일, 뭐 하는 일?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착수했죠. 다친 사람들을. 그대의 빠른 행동이 가능하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하는 게 가능했어?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얻는 걸 가능했죠. 그들이 그가 필요했던. 나는 확실한데 그들이 구했던 걸 확실합니다. 몇몇 생명을 그날 밤에. 난 깨닫죠. 뭘 깨달아? EMT가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깨닫죠.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라는 걸 깨닫죠. 그러나 희망하는데 당신이 네, 전달해 줄 걸 희망합니다. 우리의 감사를, 그 일에 대한 감사를, 잘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를 전달해 줄 걸 희망합니다. 승슬레언 룰루라이즈.